농민들이 생산부터 출하, 유통까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지는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올 상반기에 출범합니다. 올해 감귤과 당근을 시작으로 무화, 양배추, 브로콜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매년 수급관리 실패로 산지 폐기를 반복했던 악순환을 끊어내고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해마다 수급관리 실패로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산지 폐기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대책도 시장 격리나 가격 보전과 같이 사후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대안으로 생산자가 직접 농업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됩니다. 사전적 수급관리의 강화 에 초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후적인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사후적으로 가기 전에 예방적으로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는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생산부터 출하, 유통까지 농민 스스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품목별 적정 재배 면적과 출하량, 출하 규격을 확정하고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도 세우게 됩니다. 제주도는 상반기 안에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감귤과 당근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무, 오는 2025년에는 양배추와 브로콜리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도내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연합회를 꾸리고 내년 6월부터 품목 단체와 농협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할수 있다라는 부분은 7개 품목이 생산자 연합회가 결성이 돼 있다. 그러면 생산자 연합회 중심으로 할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민들은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과 농협, 농가의 유기적인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수급조절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결국 행정, 농협, 농민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수급조절 관리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통해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정책이 수립되고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